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RC 항공기는 비행기, 헬기, 드론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RC 비행기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난이도도 적당하고 넓은 파란 하늘을 예쁜 비행기로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시원시원하게 날릴 수 있어서 참 기분도 시원해지고 좋습니다. 또 비행기는 역시 쉽게 자작기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세상에 없는 나만의 비행기를 구상해서 만들어 보고 또 날려 볼 수 있다는 건 헬리콥터처럼 공장에서 다 만들어져서 나와서 내가 부품 하나라도 만들어서 쓸 수 없는 그런 완성된 제품과는 차별화된 재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행기를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서는 얘가 절대 날아주질 않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잘 날리기 위해, 그리고 나만의 멋진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RC 비행기의 비행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RC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비행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실제 비행기가 아니라 RC 비행기가 어떻게 양력을 발생시키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게 완벽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초보 파일럿이 RC 비행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겠다 싶은 정도까지만 설명합니다. RC 비행기의 기본 원리는 실제 항공기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동안 비행기에는 네 가지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비행기가 앞으로 전진하는 추력, 비행기가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는 항력, 비행기가 공중으로 떠오를 수 있는 양력, 비행기가 땅으로 가라앉는 중력, 이렇게 네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다는 말은 중력보다 양력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앞으로 날아간다는 것은 비행기의 추력이 항력보다 더 크다는 말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비행기가 어떻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지, 즉 비행기의 양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에 양력이 발생하는 원리를 베르누이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베르누이의 원리는 비행기의 날개를 중심으로 날개 위쪽이 아래쪽보다 공기의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날개 위쪽의 압력이 낮아져서 양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날개의 앞부분에서 갈라진 공기가 날개의 뒷부분에서 동시에 만나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말은 몇 번 들어봤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공기가 왜 동시에 만나는지, 속도가 빠른데 밀도는 왜 낮아지는지, 밀도랑 압력은 또 무슨 상관인지. 사실 지금은 베르누이의 원리가 완전히 맞진 않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풍동 실험을 한 결과가 있는데요. 작은 점으로 보이는 것들이 바로 공기 알갱이들입니다. 잘 보시면 날개의 앞쪽에서 두 개로 나뉘어진 공기가 날개의 뒤쪽에서 동시에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날개의 위쪽이 아래쪽보다 공기가 더 빨리 흐르고 있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의 원리는 공기가 동시에 만나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틀렸기 때문에 완전한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기의 속도가 다르다는 내용까지 완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기의 속도와 밀도, 압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림을 잘 보시면 날개 위쪽의 공기들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공기 알갱이가 아래쪽에 비해서 좀 더 띄엄띄엄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알갱이들이 띄엄띄엄 있다는 것은 즉 밀도가 낮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날개의 위쪽이 아래쪽보다 공기의 흐름 속도가 빠르고, 그러다 보니 공기의 밀도도 위쪽이 더 낮은 상태입니다. 밀도가 높으면 알갱이들끼리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집니다. 밀도가 낮으면 알갱이들 사이의 공간이 널널하기 때문에 압력이 낮습니다. 압력은 밀어내는 힘이죠. 한쪽은 밀어내는 힘이 강하고 한쪽은 밀어내는 힘이 약하다면 당연히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힘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도 날개의 아래쪽이 밀도가 더 높고, 그래서 압력이 더 높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힘은 곧 비행기를 공중으로 띄우는 양력의 일부가 됩니다. 물론 이 힘만 가지고 비행기의 양력을 모두 충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릴 적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서 날개 모양을 만들어 보신 경험들이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이때 손바닥이 보이게끔 약간 들어올리면 손이 하늘로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비행기의 날개도 비행기의 진행 방향보다 약간 위쪽으로 꺾여 있는데요. 이것을 바든각이라고 합니다. 바든각이 크면 비행기를 위로 띄울 수 있는 양력이 많이 발생하지만 그만큼 저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항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항력은 추력과 반대 방향의 힘이기 때문에 항력이 높아지면 비행기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비행기는 바든각을 통해서 양력과 항력을 적당하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손을 내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든각도 적당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이 위로 둥둥 뜨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차가 점점 속도를 낮추게 되면 손이 점점 가라앉는 느낌이 납니다. 만약에 차가 완전히 정지한다면 손은 더 이상 하늘로 뜨지 않습니다. 즉 더 이상 양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비행기의 속도 또한 양력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력이 높을수록 양력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직전에 바든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든각이 크면 항력이 커서 속도가 느려진다고 했었죠. 만약에 여러분이 속도가 빠른 비행기를 만들려고 생각한다면 바든각을 완전히 없애서 항력을 최대한 줄이고 대신에 아주 빠른 모터를 장착해서 추력을 충분히 높인다면 빠른 속도의 비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느린 속도에서도 비행이 가능한 비행기를 만들려면 바든각을 충분히 주고 느리지만 힘이 좋은 모터를 장착한다면 천천히 날아도 추락하지 않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원리를 익혔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원리를 기억한 상태로 RC 비행기의 종류를 한번 구분해 볼 생각입니다. 사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실제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RC 비행기가 아닌 고속의 실제 항공기로 가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주제는 RC 비행기이므로 실제 항공기의 비행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전문 자료를 한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